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손금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기가 쫑긋할 만한 벼락치기 손금으로 생계가 들어오는 손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벼락치기 행재 손금이 있는데요. 감정선이 운명선과 태양선과 재물선의 세 개가 갑자기 뚜렷해지는 손금입니다. 특히 어느 날 갑자기 이곳 감정선 위에서 운명선, 태양선, 재물선이 세 갈래로 굳고 강하게 생긴다면 행재가 들어오는 손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벼락치기 태왕선입니다. 억만장자의 부자 손금으로 벼락치기 생재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운명선과 재물선이 뚜렷해진 손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운명선이 뚜렷해지고 이곳 중앙에 어떤 재물선이 뚜렷해지면 큰 행재가 들어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손금입니다. 네 번째로는 벼락치기 인생 역전의 손금입니다. 생명선이 출발하여 원만한 곡선을 그리며 가운데 손가락 밑부분으로 뻗어가는 손금을 말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인생 역전을 하여 큰 돈을 거머쥐는 행재운을 맞는 손금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갑자기 M자와 생명선이 진해지는 겁니다. M자형 손금은 감정선, 지능선, 생명선에서 감정선과 지능선 사이에 짙은 운명선이 연결된 손금으로 언제나 행운과 축복이 따른다고 하는 부자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막진 손금 2에 생명선, 태양선, 재물선이 생기는 겁니다. 막진 손금이라고 불리는 일자 손금, 즉 감정선과 분해선이 일자로 연결된 손금을 말하지요. 그 위에 생명선, 태양선, 재물선이 생길 때에 급격히 재물운이 좋아집니다. 막진 손금은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손금인데요. 하늘이 내린 부자라고 칭할 만큼 좋은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자 손금이 뚜렷하더니만 그 위에 운명선, 태양선, 재물선이 생기면 벼락치기로 재물운이 들어오겠다라는 것이지요. 일곱 번째, 운명선과 재물선이 합쳐 V자가 생긴 경우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으로 올라가는 운명선과 새끼손가락 아래 수성구 안에 세로로 올라가는 재물선이 이곳에서 합쳐 V자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가끔 이런 손금에서 천운이 열려 로또에 당첨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운명선에서 목성구를 향한 시선이 생긴 경우입니다. 갑자기 권력과 재물을 손에 지을 수 있는 손금입니다. 인생에 대한 적극적인 정렬과 활동력을 말하여주며 권력과 부의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는 행운의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아홉 번째, 생명선에서 태양구로 뻗은 지선입니다. 태양구는 예술성과 인기, 명성 등을 나타내며 그로 말미암아 부를 이루는 의미를 갖게 되는 손금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벼락치기로 행재가 들어오는 손금이 대반을 하면 옛말에 만상이 불여 심상이라, 사주나 관상이나 손금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만 못하다고 했으니 이런 손금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받쳐주지 못하면 일장 춘몽이 되기가 십상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